제주도 산하의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들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실적은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영훈 도지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대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 기관장이 모여 전략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오영훈 지사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내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 기관은 모두 17곳. 해마다 기관 운영과 사업 지원 등으로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관이 만성 적자와 인사 문제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해 시무식을 통해 공공 출자 출연 기관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조직 체계와 인적 구성 등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후속 절차로 공공기관 경영 전략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각 기관별로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조직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매출액 3,522억 원을 목표로 3다수 사업 고도화와 공공개발사 확대를 통한 도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까지 인력 69명을 감축하고 연구팀을 통합하는 등 자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정원으로 책정된 1,110명을 1,041명으로 약 6% 감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관의 발표는 업무 목표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저조한 기관 평가 점수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만 정원 감축 등 혁신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고 몇 개 기관에서는 정원 조정의 방침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원 조정 안에 대해서도 마련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는 이번 회의 내용과 지난해 진행한 조직 진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기관 혁신안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